죽은 건가요? 노산이라 위험하다고 하긴 했는데 정말 죽었네요. 죽는 게 아쉬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. 이루고 싶던 건 다 이뤘으니까. 지지그룹 올리블리에서 최연소 여성 상무가 되셨어요. 저 혼자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. 함께해준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더 크죠. 파격 인사라고들 하잖아요. 파격이라는 단어는 좀 그러네요. 상무가 되기엔 조금 이른 제 나이와 여성이라는 제 정체성만 좀 부각된 것 같아서요. 아, 그렇군요.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. 괜찮으세요? 좀 쉬었다 할까요? 만드는 것이 상무가 된 저의 새로운 임신이요? 축하드려요. 6주네요. 지난번에 선생님이 난자가 얼마 안 남았다고 자연임신은 어려울 거라고. 그러니까 기적이죠. 워낙 늦은 임신이라 조심하셔야 돼요. 회사에서 최연소 산모로 승진을 하던 그날 산부인과에서는 최고령 산모가 되었어요. 임신도 승진도 정말 기다리던 일이었는데 그 두 개가 같이 오니까 마냥 좋아할 순 없더라고요. 다들 쉬라고 하긴 했어요. 근데 상무가 어떻게 쉬어요? 말이 좋아서 간부직이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2년짜리 계약직인데 나 여기까지 올라오려고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.